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원 물가 지수는 2%대 초반, 또 생활 물가 지수는 2.8% 상승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연속적으로 지금 3회 2%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2.9%, 그다음에 5월 달에 2.7% 상승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난달이었죠. 이제 2.4%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2%대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측 가능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픕니다. 그럼 의사가 처방을 내리겠죠. 근데 처방을 내렸는데 약을 썼는데 약대로 이제 처방전대로 잘 병이 치료가 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의사는 더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병을 치료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에서 이제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경제 정책을 실제 컨트롤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지금 물가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은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마 정책적으로 쓸 카드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의미는 이제는 한은의 목표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바로 금리 인하 카드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금통위가 이제는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물론 이번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그널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왜 그러냐면 이제는 FOMC 회의에서 미국에서 9월 달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제적으로는 단행하기 우리가 좀 어렵고 환율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소비자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저희를 괴롭혀왔던 건 농수산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수산물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달에 한 6.5%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농산물이 크게 올랐어요. 사실 축산물과 사실상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물은 조금 내렸고요. 수산물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농산물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가 본다 그러면 사과 63%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139% 오르면서 역시나 이런 과일이 강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139%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뭐 토마토, 고구마, 뭐 감, 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올랐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농축 수산물 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게 물가가 뭐 2.4% 나왔다 상승률이 그러면 내가 느끼는 물가는 그게 아닌데 라고 느끼는 게 먹는 물가가 좀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올랐던 게 석유류 제품이에요. 지금 석유류 제품 같은 게 물가 상승률이 한 4.3% 올랐는데 이게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유가도 국제 유가도 다시 뛰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게 바로 기름인데 아마 어제와 오늘 아마 기름 드신 분들은 체감하셨을 거예요.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류세 인하 축소 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가 1,700원대 정도, 그다음에 경유가 1,500원 정도, 이제 LPG 같은 경우는 1,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름 드신 분들은 좀 부담되는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달에 배추랑 무, 당근 가격은 1년 전보다 비싸지만 참외, 수박 등 과채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일부 신선식품류 가격이 둔화가 좀 된다면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이 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정보 보시고 아마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뭐가 오르겠구나, 아, 뭐가 떨어지겠구나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배추 같은 경우가 1년 전보다 11%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한 11.6%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여름 배추에 대한 재배 면적이 좀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고, 그다음에 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도매 가격 본다 그러면 1년 전보다 21% 상승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1년 전보다 한 66%, 평년보다 13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채소류는 아, 이게 가격이 크게 오르겠구나라고 네. 보시는데, 근데 네. 다 오르진 않습니다. 제철 과일은 지금 1년 전보다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 수박을 샀는데 파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아, 요즘 수박값 많이 싸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싸졌습니다. 수박 예.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예, 수박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전보다 13%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도 1년 전보다 26% 이제 하락한 상태고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양배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과 대비해서 한 10%대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오르는 가격도 있고 이제 내리는 품목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난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사실상 이제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가계 대출 증가폭이 좀 생각 의외로 많이 이제는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5대 은행입니다.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 원 이상 증가가 됐고요. 상반기에만 이게 한 16조 원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가 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주담대 같은 경우가요, 사실상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주담대가 왜 많이 늘었느냐, 금리가 한 은행에서 2%짜리 금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기형 상품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졌다. 2%의 금리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21년도 3월 달 정도의 금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기준금리가 0%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금리로 받아서 영끌 하셨거든요. 네.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딱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가 2%대가 나왔다?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담대 금리 낮죠? 그다음에 이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가계대출이 늘어났던 이유, 그 안에는 가계대출 안에는 주담대도 있고 기타 대출이 있는데 네. 기타 대출은 줄었어요, 오히려. 아. 그러니까 주담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건 한국 부동산원 자료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 문제가 좀 커지고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있거든요. 이게 부합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담대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극화 문제거든요. 부동산의 양극화, 자산에 대한 양극화 문제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지금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거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앞으로 취약계층, 실수요층이 받는 정책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DSR,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사실 2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달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 같은,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정책 자금은 신생아 특례 자금이거든요. 예. 다 아실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주담대가 또 늘어난 이유가 신생아 특례 자금 때문에 사실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예고돼 있는 것도 두 달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전에 수요자들이 좀 몰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자에 몰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돼서 주담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시그널을 내어준다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계속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정부를 못 믿어.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
그러면은 이제는 나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시고 대출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패닉바잉 현상 아마 언론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뭐 패닉바잉 하면서 부동산 다시 뭐 들끓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측 가능한 시그널을 내준다면은 합리적인 어떤 생각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파업 소식입니다. 오는 8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가장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전 노조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갈등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 노조의 요구가요. 연봉 협상, 그러니까 2024년도 연봉 협상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조합원 855명에 대해서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855명,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 결국에는 노조원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임금 상승률을 달리해달라? 저는 이게 사실상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무임금 누노동 총파업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의 또 요구가 뭐냐 그러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배상해달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노동의 무임금이면은 사실상 무임금이잖아요. 예. 그럼 사실상 그게 무임금이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예. 사실상 이걸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지금 처음에 걸려 있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서명 안 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임금 인상률을 더 높이 해달라 그러니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반도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원래 네. 생산 라인이 24시간 가동이 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전삼로 이 노조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원들 숫자가 2만 8천 명인데 예. 사실상 전체 근로자가 지금 보면 12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22%밖에 안 돼요. 근데 22%면 그래도 좀 꽤 많은 숫자 아닌가요? 예. 그렇죠. 뭐 22% 보면 어느 정도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반도체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임금에 대해서 예. 말 그대로 그냥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영역만 따로 넣고 물론 C라든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반도체 영역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전산의 영역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려스러운 주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성이 떨어져요. 전산노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그룹에 대한 노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노조원 885명에 대한 예. 이거에 대한 임금 수준을 달리해달라. 그러면 다른 노조원이 가입되지 않은 분들, 그다음에 또 노조원들마저도 사실상 이거는 어떤 특정 그룹의 특혜라고 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시간에 쫓길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지난해 8월에 확보한 대표 교섭권이 있습니다. 이게 8월에 끝나요. 그럼 그 전에 일단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노조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타협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영역으로 띄워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또 삼성전자의 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우려 수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예.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흔들릴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아마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